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1일, 음력으로는 신축년 새해 올시다. 신축년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은 코로나19가 없었기 때문에 제아의 타정과 또 서울에서는 보신각에 종이 울리고 영동지방에서는 오대산 정상에서는 해뜨는 새 해뜨는 광경을 보기 위하여 많은 인파와 국민들이 운집을 하고 각 사찰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그랬는데 래 금년 2021년 신축년 양력 1월 1일은. 새벽에 저도 법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모시고 예불를 드렸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피대면 문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인류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년 1월 1일을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불자 여러분들에게 염려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 인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 자신으로부터, 인간 자신으로부터 초래한 것이며,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인간을 숙주로 생각하여 인간 내부의 변형과 변이를 가져오면서 인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3차 대전 등 여러 가지 대전은 국지적이면서 그 나라와의 어떤 싸움이었지만 지금와 같이 전 인류를 향하여 이러한, 이러한 코로나19의 사상은 인간을 숙주로 삼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변형이 돼가면서 변이가 돼가면서 우리 인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발견되었다고는 하나, before and after,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은 많은 인류 문명사에 다른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학자와 연구가들이, 의학자들이 뉴노멀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올드 노멀 그러한 사상 가지고서는 이 시대의 뒷줄은 뒤처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 문명의 플랫폼과 패러다임과 그 계획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도 변화를 가져올 이런 단계에 모였습니다. 농수산물을 재배를 해서 우리가 삽생을 하고 제조산업을 발달하여 교류를 하고. 상업을 발달시켰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하기 위해서 군수산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사상 가지고서는 이 코로나19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류 문명의 전환기가 온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정자가 새롭게 발생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는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살아라 인간 내면의 숙주 속에서 자생하고 편이하면서변형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그런 적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어렵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리아님이나 부처님이 그 만드신 것도 그것도 바리새스 반세대로 생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그걸 알고 생활과 생활 방역과 개인 방역과 사업 방역과 국가 방역과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제는. 소통 정도를 가지고 그 지역 사회와 가정과 어떤 그런 것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는 지났습니다. 연결과 연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연대를 해야 됩니다. 전 인류가 전 인류가 인간을 내면의 인간의 내면에 숙주하면서 살아가는 이 바이러스 일구를 대체를 하고, 그건 그 나름대로 변이와 변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를 하려면 전 인류가 같이 이것을 대체를 하면서 연대를 해야 됩니다. 한반도 8천만, 000만, 5천만은 같이 연대를 해야 방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EU, 미주 그 지역마다 연대를 하면서 연결을 하면서 이걸 대처하지 않으면 이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기후변화와 더불어 생태적인 그런 속에서 자생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우리 자신이 이런 것을 만든 것이며, 이런 것에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인 것입니다. 인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군수산업의 어떤 그런 그 전쟁 무기라든지, 기근을 위한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틀립니다. 인간을 상대로한 인간을 숙주로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를 하면한 개의 가정이나 한 개의 지역 사회에서 한 개의 단체에서 한 개의 국가에서 백신이 발견돼서 하더라도 그를 대처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며 국가 경영을 해야 될 것이며 문화를 생성해야 될 거고.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고, 또한 종교도 맹목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런 방역 속에서 인류가 갈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뜬금 잡는 사상과 뜬금한 종교의 교리 가지고선 지금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코로나19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를 대체하는 한국 국민들은 그래도 70억 인류 중에서 K방역이 이렇게 촛불혁명과도 깨어있는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동일민족으로서 5천년 역사 속에서의 그러한 속에서의 끈끈한 연대와 유대를 가졌기 때문에 우선 자기보다는 이웃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국가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면서 살아온 자랑스러운 자비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대체한 것입니다. 세계의 인류와 한국 국민을 위대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타나스님이나 하남스님이나 우리 선사스님들은 동양에 밝은 해가 뜨며 동양에 불빛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우주질적인 생태학적인 환경적인 우리 살아온 그러한 민족적인 그런 속에서 태생되는 그러한 진리인 것이며 그런 자부심인 것이며 그러한 국민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국민들과 다른 나라와 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세계를 지도할 수 있고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근본 코로나19로 인하여 K방역과 더불어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것을 강인을 시켰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우리 국민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4년 전에 촛불혁명과 더불어 계승되어 왔고, 지금도 면면이 이루어지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그러한 정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며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축년에는 우리 민족은, 우리 국가는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더 한층 발전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자들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선지식들은 이렇게 생활해왔으며 이렇게 후학을 지도해왔으며 그 지역사회에서 국민들을 계도하고 인도하고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신축년 2021년 세계의 열강 속에서 우리 국민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의 비포 앤 f 애프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인류 문명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도 다른 계획과 다른 플랫폼이 되어야 우리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통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연대와 연결고리와 같이 이렇게 스크람을 짜고 같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아시아를 지도를 하고 세계를 지도하고 우리가 전 인류의 문명을 억거할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타하나 조실 스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초대정정 방한함큰 스님께서도 한국 불교의 우수성과 이런 것을 말씀해 오신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류는 다시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불러와야 되고, 다시 우리가 성인을 불러와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참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맞이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생태학적인 이런 속에서 2030년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고 생태적인 지구 생존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점에 와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만심을 갖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축년 2021년을 설계하도록 하십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 첫날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